이제 인적 분할해서 오비스에 대한 명분을 살리면서 해야지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비스가 가장 큰 수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SK의 손자회사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 4년 이후에는 굉장히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4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투자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께서 2007년도에 준지주회사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15년 동안 이후로 지주회사 섹터를 들여다보셨는데요. 2021년 왜 다시 지주회사를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 제가 2007년도에 준지주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IMF가 97년 12월 달에 난 이후에 98년도에 지금같이 이제 지분율이 지주사 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순환 출자라든지 그런 것들로 지분율이 되면서 부메랑 같이 한 곳이 망하면은 다른 곳도 다 망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합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은 띄워내고 뭐 그런 것들의 작업들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막 500% 600% 나가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업 부분이 막 6개 7개 뭐 효성도 인적 분할 나중에 했었지만은 뭐 사업 부분 5개 두산도 옛날에 뭐 5개 6개 된 게 안 좋은 것들을 다 합치면서 그게 사업 부분으로 들어온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이제 보시면은 계속 준지주회사, 지금 지주사들이 그 시가총액이 아주 낮았습니다. 왜냐면은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가 실적이 안 좋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자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평가보다 안 나와서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가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년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눌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4월 달에는 주가가 좋았다가 5월 달까지 그러다가 2월 달에는 최저점을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2007년도에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리포트를 쓴 이후에 2월 달 정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더 이상 자산 가치에 손상이 없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2007년도에 지주사, 준지주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IMF 구조조정 이후에 10년 만에 효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15년 정도가 지난 게 지금이죠. 지금은 사실 이 4대 그룹을 봤을 때는 지주회사들이 뭔가 이 성장성이란 거를 장착한 느낌이긴 해요. 지금의 지주사를 봤을 때 이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11년부터 정확히 저금리 상황으로 됐고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상 역학상 저성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주사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주사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정착화 단계가 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IMF 이후에 10년 만에 구조조정이 끝나서 지주사가 주가가 이익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것 같이 지금 후계 구도라든지 경영자의 바뀌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3세, 4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이익이 증가되는 환경 하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주가가 올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4대 그룹의 지배 구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선 현대차 그룹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4대 그룹 안에서도 아직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현대차 그룹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모든 제조기업이 아니면 금융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아차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차가 그 아래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 아래 기아차가 가지고 있고 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일명 순환출자죠. 언제까지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해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예. 유지해도 되는데 2018년도에 왜 좀 해소시키려고 했었냐면 그때는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지주사로 전환한 회사들은 당연히 순환출자를 다 해소했겠죠.
뭐 롯데그룹, SK그룹 다 등등등등. 그리고 삼성그룹도 지주사로 전환은 안 했지만은 합병하든지 그러면서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대 그룹 중에서 현대차 그룹만 빼고는 다 거의 해소를 다 시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또 숨은 뜻이 뭐가 있냐면 총수 일가가 지배구조를 강화할 때는 명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날 따라라 하는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가장 큰 명분은 순환 출자를 해소하면서 하는 김에 내 지분도 좀 확보한다. 최대 명분은 다 순환 출자 해소에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거의 일명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의 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은 0.32%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체제를 유지해서 뭐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분이 별로 없으면서 법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경영을 좀 못하게 되면은 바로 퇴출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총수 입장에서는 지분을 좀 강화하겠다고 느낀다고 치면은 지배구조를 좀 개편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근데 사실 2018년에 한번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다가 그때는 주주권익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자진 취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편을 한다면 2018년 때와는 달라져야 될 텐데 어떤 측면에서 좀 달라진 개편 방안이 나올까요? 2018년도에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내수 부품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그다음에 글로비스랑 합병시키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인적 분할할 때는 그렇게 주주에 침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 순자산제로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적 분할 주주총회는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순자산으로 그냥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악유 붙을 게 없는데 제일 악유 붙을 거는 뭐냐면은 합병이에요. 그렇죠.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합병 비율이 문제겠죠. 네. 비율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합병됐었을 때 그 회사가 얼마만큼 주가가 오르고 성장할지에 대해서의 그런 명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모비스의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외 쪽의 그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갑자기 잘라서 글로비스 내수의 부품이랑 과연 해운이랑 이게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게 가장 크게 시장에서 모비스의 주주의 권익에 침해당한 거죠. 합병을 하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렇게 상관없는데 근데 합병을 하고 나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고 글로비스 지분을 이제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명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주주총회 이틀 전에 취소를 시켰죠. 그럼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진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해운이랑 부품회사랑의 명분은 2년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바뀔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병 방법이 아닌 그냥 모비스의 인적 분할로 뭐 유지되는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와의 합병까지는 명분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예.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23.29% 갖고 있는데 이 글로비스 지분을 사실은 팔 수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이 돼서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원래는 이제 30%에서 20%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대상 회사가 안 되려면은 이제 10% 지분의 매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배구조랑 역시 바뀌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병을 안 하고도 그냥 수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합병을 안 한 채로 기아차의 모비스 지분과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을 수합할 수도 있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모비스에 분할된 회사를 합병시키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올라가서 그거랑 수합하게 되면은 자기 지분 가치도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비스만 분할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합하면 뭐 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너지가 없는 회사끼리 합병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들 글로비스를 매각하고, 아니면 뭐 현대 엔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오토에버 지분을 매각하든지, 각각의 그 세 회사는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각각 매각하고 모비스 지분을 그냥 살 수도 있죠. 모비스를 두 개로 인적 분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순환 출자 해소하는 그 고리가 되는 건가요? 현대차만 갖고 있는 투자 회사와 사업 가지고 있는 사업 회사로 분할이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지분은 똑같이 지분율은 지분율은 예를 들어서 기아차가 십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지분이 투자회사도 십몇 퍼센트 갖게 되고 사업회사도 십몇 퍼센트 갖게 되기 때문에 기아차가 당연히 지분율은 똑같게 됩니다. 투자회사는 기아차의 자회사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기아차가 갖고 있는 투자회사에 대해서 수합을 하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과 기아차가 갖고 있는 모비스 투자회사 지분을 바꾼다. 네. 그렇게 되면은 모비스 투자회사 쪽에서는 지배구조가 모비스 투자회사,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가 모비스 사업회사, 그다음에 글로비스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순환 출자가 아니라. 예. 글로비스랑 모비스의 합병 시나리오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장 수혜주는 글로비스다 아니다 현대모비스다 갑론을박이 사실 주주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장님께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인적 분할이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비스를 기아차한테 분할 안 하고 기아차한테 팔고 기아차 가지고 있는 지분을 했고 그러면 모비스 지분은 낮고 글로비스 지분은 높아야지 총수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총수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식의 지배구조로 역행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인적 분할해서 투자회사는 기아차 자회사로 들어가고 글로비스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비스에 대한 명분을 살리면서 해야지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최종 합병까지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에서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겠네요. 예, 예. 다음으로는 SK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SK는 사실 주식회사 SK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1차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이제 남은 것은 SKT의 신설 ICT 부문 투자회사와의 합병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SK그룹을 보면은 SK가 이제 2007년도에 지주사로 전환했는데 SK의 대주주는 SKCNC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CNC의 대주주는 최태원 회장이 또 가지고 있고 해서 옥상화 구조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 SKCNC랑 SK가 합병이 되면서 지주사가 단일체제로 된 거죠. 옥상화 구조에서 단일체제로 됐고 이제 그렇게 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하다가 며칠 전에 공시를 통해서 SKT가 이쪽 그 투자회사하고 이제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돼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조금 관건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당분간 합병을 안 하겠다고 대표이사가 또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 관점은 당분간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뭐 3년 내지 4년 지나서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밑에 가장 중요한 회사는 뭐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SK의 손자 회사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3, 4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측면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합병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와 SKT 투자 신설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자회사로 둬야 한다 그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좀 더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K의 자회사로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뭐 해외 주식을 M&A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지수사는 이제 손자 회사가 또 다른 증손 회사를 인수할 때는 거의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이닉스도 이제 좋을 때는 삼성전자 같이 이제 배당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SK가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게,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SKT 투자도 여러 가지 M&A를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그렇게 뒀는데, 지금 SK는 M&A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합병하는 게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SKT 신설 투자회사와 SK가 합병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높은 SK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지 오너가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SK의 기업 가치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기업 가치의 예상을 보면 2020년 주가가 24만 원일 때 2025년 주가가 200만 원이다, 이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인수한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가치 상승이 있느냐 플러스 앞으로 인수할 회사들이 얼마만큼 가치 상승이 있느냐가 판가름 나겠죠. 또 그중에 뭐 그럴 수도 있죠. 합병이 됐었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하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은 당연히 그 가치가 기존 주주들은 희석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넣었을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2025년에 200만 원 주가 목표라면 그 안에 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정도면은 SK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의 포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회사는 어쨌든 높은 포부를 잡았고 그래서 그 과정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익 사이클로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가면은 여러 가지 재반사항인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이익 사이클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이익 상승보다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지금 SK가 활발하게 M&A 하는데 그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아 이게 포부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는 뭐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전문가들 중에서 지주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배당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너가라도 이제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인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점점점 사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배당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투자 포인트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그전에는 이제 배당보다도 뭐 일감 몰아주기 로 해서 그 회사한테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지주사한테 배당 받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훨씬 많이 줄 수도 있고, 그전에는 또 좀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은 총수 일가들이 외부 주주한테 돈 나가는 것들을 자기 돈이 나가는 것 라고 또 생각하는 홍수일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 대해서 좀 타부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딴짓으로 뽑아낼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배당으로서 여러 가지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전에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붙어서 지금 당연히 지금도 붙지만은 그래서 딴 쪽으로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보이고,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상속세 내기 위해서 뭐 배당 확대하고 있고, 특히 LG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당은 충분히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SK의 지배구조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